하루 한 개의 사과가 당신을 의사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과는 건강에 많은 이점을 가져다주는 과일입니다. 사과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소화를 돕고 변비를 예방하며 항산화제가 가득해 면역력을 강화시킵니다. 사과의 주요 효능 중 하나는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사과에는 페킨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페킨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하루에 사과 한 개를 섭취하면 심장병과 뇌졸중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과는 혈당 조절에도 유익합니다. 사과에는 천천히 소화되는 천연당분이 있어 혈당 수치를 급격히 올리지 않습니다. 이는 특히 당뇨병 환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사과 속의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은 전반적인 건강에도 큰 기여를 합니다. 하지만 사과에도 부작용이 존재합니다. 가공된 사과 제품, 특히 사과 주스는 설탕 함량이 높을 수 있으며 이는 체중 증가와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과의 씨에는 사이아나물이라는 독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많은 양을 섭취할 경우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이제 사과를 더 맛있게 즐길 수 있는 간단한 레시피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름하여 사과 오트밀입니다. 사과 오트밀 레시피. 재료: 귀리 1컵, 우유 또는 물 2컵, 중간 크기의 사과 1개, 꿀 또는 메이플 시럽 1큰술, 계피 1티스푼, 약간의 소금. 조리 방법: 냄비에 귀리와 우유 또는 물을 넣고 중불에 끓입니다. 사과를 작게 깍둑 썰기하여 냄비에 추가합니다. 약 5분 동안 끓이면서 귀리가 부드러워질 때까지 계속 저어줍니다. 끓임이 완료되면 꿀 또는 메이플 시럽과 계피를 넣고 잘 섞어줍니다. 원한다면 약간의 소금을 추가하여 맛을 조절합니다. 완성된 오트밀을 그릇에 담고 원하는 대로 견과류나 말린 과일을 올려서 즐기세요. 여러분의 오늘과 내일이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고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